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을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를 한 뒤에 2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현주 PD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관심을 모은 김영란법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인허가 부정처리,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누설, 공공기관의 평가조작 등 15개로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민원제기 등 국민 청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7개의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인정되는 행위라는 모호한 조항도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등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천만 명, 즉 국민 10명 중 4명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너무 포괄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도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사를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은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자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정부안보다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 시기도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를 한 것으로 부정부패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졌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선택권을 침해받는 등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내용이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만 정무위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와 법사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